어느 고을에 돈은 아주 많았으나 출신이 미천한 공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싫어서 국리 끝에 돈을 주고서라도 벼슬자리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양반족보를 사서 신분을 세탁하고 뇌물로 줄 돈을 챙겨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공서방은 한양에서 두루 수소문한 끝에 이름난 재상을 찾아가 뇌물을 바치며 찾아온 뜻을 아뢰었습니다. 재상은 뇌물을 받은 뒤 공서방에게 사랑방에 묵으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공서방이 사랑방으로 가니 그곳에는 자기처럼 벼슬이나 얻어볼까 해서 묵고 있는 사람이 십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공서방은 그 집 종들과 함께 닥치는 대로 집안일까지 거들며 어떻게든 재상한테 잘 보이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자 재상에게 먹인 뇌물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집에 기별을 해 남아있는 돈을 다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재상은 돈을 받을 땐 금방 한자리 내줄 것처럼 굴더니 반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럭저럭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공서방은 이왕 뇌물을 먹일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성사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아예 시골로 내려가서 밭을 몽땅 팔아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재상뿐 아니라 그의 세 아들에게도 계속 뇌물을 먹이며 벼슬자리가 떨어지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갈 즈음 집에서 속히 내려오라는 기별을 전해왔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어 동량을 다니게 될 판이라는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공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공서방은 자기의 딱한 사정을 봐서라도 자그마한 고을의 원님이라도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재상을 찾아가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안 됐구나. 그럼 어서 내려가 보게나. 싱겁게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앉는 재상을 보자 공서방은 울컥 화가 치밀어 그의 볼때기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전재산이라곤 돈 몇 냥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강물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굶주린 식구들의 얼굴이 물 위에 어른거려 차마 죽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벌집 주변에 모여 떠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서방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뒤용박 하나와 꿀 한 숟가락, 한지 몇 장을 구해오고 남은 돈은 엿을 사 먹으라고 하며 돈 몇 푼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구해다 준 뒤용박 안에 꿀을 바른 다음 벌집 구멍에 갖다 대니 삽시간에 벌들이 뒤웅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서방은 뒤웅박 뚜껑을 닫고 숨구멍만 두어 군데 뚫은 뒤 한지로 여러 겹 싸서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벼슬을 주지 않으려면 뇌물이라도 받지 말아야지. 3년 동안 뇌물만 받아먹은 재상과 그 아들들이 괘씸하여 그대로 집에 돌아가기는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재산을 모두 거덜내고 어차피 죽을 생각까지 했던 터라 공서방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공서방이 다시 오자 재상은 어째서 되돌아왔는지 의아해하더니 그가 들고 있는 물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공서방은 집으로 가던 중 아주 귀한 보약을 구했는데 그것을 드리려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자 재상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약은 워낙 귀한 것이다 보니 가릴 것도 많아서 늦은 밤에 복용해야 하며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몸을 가볍게 한 다음 약을 먹고 땀을 빼야 약효가 있다고 거짓으로 일러주었습니다. 재상은 크게 기뻐하며 빨리 밤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재상은 문을 꼭 닫은 채 옷을 홀랑 벗고
기대감에 차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러 겹의 한지를 하나씩 벗겨내고 뒤웅박 뚜껑을 여는 순간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벌들이 튀어나와 재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벌에 쏘여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홀랑 벗은 몸이라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기절하였습니다. 공서방은 밖에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리가 잠잠해지자 방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벌들을 뒤웅박에 도로 넣고 재상을 눕혀 이불까지 반듯하게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삼형제는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급살병에 걸린 줄 알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온몸은 퉁퉁 부어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 곧 죽을까봐 아들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집에 묵고 있던 선비들도 우르르 몰려왔고 공서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재상은 눈을 겨우 반쯤 떴는데 공서방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그와 자신을 번갈아 가리키며 끙끙거렸습니다. 저놈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었지만 아들들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재상이 거듭 손짓을 하자 한참 생각하던 큰아들은 그동안 공서방의 뇌물을 많이 받아 먹었으니 우리들이 알아서 벼슬 자리를 주라는 것 같다고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재상은 더욱 우라가 치밀어 벽을 쾅쾅 치더니 다시 공서방을 가리켰습니다. 공서방이 자리가 나면 자제분들이 알아서 보내주실 테니 심려하지 말라고 하자 재상은 또 벽을 쾅쾅 치며 끙끙거렸습니다. 그러자 공서방은 대감께서 어제 벼슬자리를 주기로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되니 약조를 못 지키실까봐 그러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생각하다가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동쪽 벽을 자꾸 치시는 건 공서방을 벽동 군수로 보내라는 뜻이 분명한 것 같네. 두 동생들도 그 말이 옳은 것 같다고 머리를 끄덕였고 형제들은 그 즉시 벽동 군수 위임장을 써서 공서방에게 주고는 바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곧 죽을 것 같던 재상은 부었던 몸이 가라앉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새 아들을 불러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공서방에게 벼슬자리를 줬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동안 뇌물을 받은 것과 또 공서방에게 당한 일이 소문나면 망신살만 뻗치니 그를 몰래 잡아오라고 하며 맏아들을 벽동으로 보냈습니다. 공서방은 벽동으로 떠나기 전 재상집 머슴들 중에 평소 자신에게 많은 신세를 찐 사람을 매수해 놓았는데 그가 기별을 보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공서방은 맏아들을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재상의 맏아들은 제 아비를 닮아 옹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데다가 치마만 두른 것을 보아도 사족을 못 쓰는 위인이었습니다. 그가 벽동 땅에 들어서자마자 웬 여인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엉덩이를 살랑거리며 그의 앞을 지나갔는데 장안에서도 본 적이 없을 만큼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그 모습에 홀린 듯 여인의 뒤를 따라갔는데 마침 여인이 객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한 뒤 여인에게 수작을 부렸는데 의외로 여인은 남편이 며칠간 집을 비운다고 하며 순순히 넘어왔습니다. 밤이 되자 맏아들은 여인의 방으로 건너가 옷을 훌렁 벗었고 여인도 옷고름을 풀었는데 난데없이 밖에서 웬 남자가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인은 허겁지겁 옷을 입으며 갑자기 남편이 돌아온 것 같다고 하면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재상의 맏아들도 겁이 나서 여인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애걸하자 여인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빈 괴짝 속에 그를 들여보내고 자물쇠로 잠근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로 사내 못 사내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으니 헤어지자고 하면서
세간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짝이 맞는 세간은 절반씩 나누고 마지막 남은 괴짝은 서로 가지겠다고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고 한참을 싸우더니 결국 관아에 가서 판결을 보자고 하며 날이 새자마자 괴짝을 수레에 싣고 관아로 갔습니다. 괴짝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재상의 마다들은 귀에 익은 원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다름 아닌 공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서방은 부부의 사연을 듣더니 괴짝을 톱으로 잘라 절반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해 주었고 사령들이 바로 달려들어 톱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톱질 소리에 기겁한 재상 아들은 괴짝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톱질을 멈추고 괴짝을 열자 웬 벌거숭이 남자가 튀어나와 공서방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벽동 군수가 된 공서방은 짐짓 놀라는 척하며 날이 깨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민망해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인의 남편이 자기 부인과 노란한 놈이라고 역정을 내더니 죽일 듯이 달려왔습니다. 공서방은 남자를 진정시키는 척하며 눈짓을 하고는 재상의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재상의 아들은 공서방에게 헌옷 한 벌을 얻어 입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쳐 나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꼴로 돌아온 마다들을 본 재상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욕을 퍼붓고는 둘째 아들을 보내 공서방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서방은 미리 기별을 받았고 재상 집에서 3년을 숙식했기 때문에 삼형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에 맞춰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혼자서 벽동으로 떠나자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주막집에 도착할 때마다 술독에 빠져 세워라 내워라 하며 가다 보니 10여일 만에 겨우 벽동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가 벽동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고장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 술은 향이 기막히게 좋은 데다가 마시게 되면 세상만사 근심이 없게 된다고 얘기해주자 둘째는 밤새도록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퍼마셨습니다. 늦은 아침에 깨어난 둘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공서방을 찾기는커녕 그냥 눌러앉아 매일같이 술만 마셔댔습니다. 재상집에서는 둘째가 돌아올 날이 벌써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셋째를 또 보냈습니다. 셋째가 벽동 땅에 이르렀을 때 날도 저물고 말도 지쳐 주막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여 술도 마시지 않고 여인들에게 한눈도 팔지 않은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깬 셋째는 뒷간에 갔다 오다가 불빛이 흘러나오는 어느 방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얼핏 보니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셋째는 장 안에서도 소문난 노름꾼이라 그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한자리 끼워달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섰는데 사람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판마다 무참하게 깨지는 바람에 가지고 있던 돈과 입고 있던 옷까지 몽땅 털리자 노름판은 끝이 났고 노름꾼들은 슬금슬금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셋째는 입고 나갈 옷도 없어 몰래 이웃집 마당에 널린 빨래를 훔쳐 입고 급히 벽동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가다 보니 배는 고픈데 가진 돈은 없자 창피함을 무릅쓰고 밥을 빌어먹으러 큰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이르자 낯익은 거지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의 둘째 형이었습니다. 그는 반가움에 배고픈 것도 있고 형을 얼싸안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그제서야 동생에게 그간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막집에서 종일 술독에 빠져 있다가 술값으로 말까지 빼앗긴 채 쫓겨났고 그렇게 빌어먹으며 집으로 가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둘째 형을 이끌고 같이 빌어먹으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공서방을 잡으러 갔다가 모두 거짓골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재상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재상은 방바닥과 자기 가슴을 치며 아들들이 모두 주색잡기에 빠져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고 하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넋을 놓았는데 끝내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